역사책을 보면 그런 그 권력의 암투에 대한 이야기들이 흥미롭기도 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이 있으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 간에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그분을 주 되심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 내 목숨까지도. 근데 이 말씀이요, 주님이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우리들에게 별로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저 친구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베스트 프렌드는 앞에 정관서 더가 붙어 더 베스트 프렌드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 베스트 프렌드야. 너도 베스트 프렌드야. 너도 베스트 프렌드야. 듣는 베스트 프렌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죠? 베스트 프렌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내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베스트 프렌드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고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에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니 우리는 너도 내 베스트 프렌드야, 너도 내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변에 놓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우리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싶은 의지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주 다른 부분이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주 대신 왕 대신 그분 앞에서 우리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에 대한. 이종현 목사님이 아까 광고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많이 보던 문장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게 제가 한 말이었군요. 근데 오늘 이 문장이 또 명언에 등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냥 말씀 준비하다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를 통제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를 통제하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